다른 치료를 안 하시면서 어성초만 쓰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유튜브 댓글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호롱이님이 질문 주셨어요. 어성초 스프레이 구매 후기를 보면 잔머리가 나는 것 같던데 믿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셨어요. 어성초가 한때 되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저는 이제 의학하는 사람이고 어성초 이런 쪽은 이제 녹용 뭐 이런 인삼 이런 거와 같이 한방에서 쓰이는 성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그때 찾아봤었고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염증을 줄이는 작용을 한 것이 발모 효과가 있는 약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저도 그렇게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 환자분들 중에 제가 이제 치료를 하려고 두피를 보면 이제 확 이제 그 어성초 냄새, 물고기 비린내 같거든요 약간. 그래서 어성초예요. 물고기 어짜 써서.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 거의 없고 이 질문 자체도 거의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때 한참 쓰셨는데 효과가 그렇게 좋았다면 많이 쓰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효과가 그렇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잊혀져 가고 있는 성분이 된 게 아닐까 생각하고요. 지식백과를 보면요, 피부를 뭐 맑게 해주고 피부 트러블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염증을 줄여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해열, 배농작용, 그 염증을 역시 줄이는 작용이죠. 피부 기침, 피고름을 토할 때, 폐렴, 근만성기관지염, 장염, 요로감염증, 즉 종기에 주로 쓰고 열이 많고 소변을 못 볼 때 사용한다,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나무 위키 사전 요새 많이들 보시지요. 거기에도 탈모에 대한 부분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제 원장님이 방송에서 그분이 만든 제품이 이제 어성초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 물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만드셨겠죠. 근데 이제 다른 치료를 하면서 이걸 썼는데 이 부분만 너무 부각이 돼서 방송에서 이게 만능약처럼 마치 오해가 됐다는,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을 건데 이건 약간 이런 식으로 됐었던 얘기가 지금 나무 위키에 나와 있습니다. 피부과 선생님이 왜 탈모 치료를 하냐고, 어성초 안 쓰냐고 환자분한테 고소당한 일도 있었대요. 그래서 피부과 학회에서 협회 도움을 요청해서 과대 광고로 얘기가 됐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른 치료를 하시면서 이걸 쓰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다른 치료를 안 하시면서 어성초만 쓰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